많이 남았어 할 거? 아니. 알았어. 조용히 하자. 감기, 서현이 감기 너무 자주 한다. 어이구야. 12 맨날 학원 와서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는 하네요. 집에서 얼마나 들을까? 자, 그래서 그 또는 그 남자,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사람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축구 좋아합니까? Does he like soccer? 그래서 붙여서 뭐? Does he like soccer? 그랬더니 Yes, I? I 아닌데. Yes, he does. Yes, he does. 그 다음에 그녀는 야구를 좋아합니까? Does she like baseball? Does she like baseball? Okay, 그래서 어 좋아한대요. Yes, she does. Yes, she does. 그 다음에 그녀는 배드민턴 좋아합니까? Does she like badminton? 그랬더니 안 좋아하나 봐요. No, she doesn't. No, she doesn't.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축구를 좋아합니까?가 뭐였더라? Does he like soccer? 오케이, 이렇게 묻는데요. 이게 왜 그는 축구를 좋아합니까?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like의 뜻은 좋아하다 라는 무슨 시인데 하다시인데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가 원래는 두가 숨어 있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너는 좋아하니는 뭐예요? 너는 좋아하니는 이렇게 do you like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he나 she나 it이 있는 경우에 얘들을 보고 뭐 좀 어려운 말로는 3인칭 단수라고 하는데요. 3인칭 단수가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리면 3인칭 단수가 여기 징징거려가지고. 그래서 3인칭 단수가 he, she, it을 3인칭 단수라고 하는데 제가 좀 쉬운 말로 뭐냐,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어떤 사람 한 명을 보고 3인칭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막 말을 할 때는 내가 I가 되는 거야. 내 말을 듣고 있는 소연이는 you가 되는 거야. 소연이가 말할 때는 소연이가 아이가 되는 거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선생님은 유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지금 도원이 우리 둘이 얘기하고 도원이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도원이 he라고 하는 거겠지. 그렇지? 진유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she가 되는 거지. 대화에 있지 않은 어떤 제3의 인물이란 말 들어봤지? 못 들어봤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을 할 때 첫 번째 사람, 두 번 듣는 두 번째 사람, 그 외 세 번째 사람, 대화 속에 없는 사람을 보고 그게 남자일 때는 he, 여자일 때는 she,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거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닐 때는 it이라고 하는 거예요. 뜻은 그는, 그녀는, 그것은 이런 뜻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근데 얘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얘들은 만약에 그는 좋아하니가 아니고 그가 좋아한다 축구를, 그가 축구를 좋아한다라는 말이었으면 he likes soccer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왜 like가 아니고 likes냐면 이 안에는 do가 아니고 뭐가 숨어 있기 때문에 does가 숨어 있기 때문에 does하고 뭐하고 합쳐지면 does하고 like하고 합쳐지면 뭐가 만들어지냐 likes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묻는 말을 그가 축구를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는 축구를 좋아합니까라고 묻는 말을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likes 속에 숨어 있던 뭐가 does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does he가 만들어지고 묻는 느낌이 들게 되고 그 다음에 does가 빠져나갔으니까 likes는 뭐로 바뀐다? 원래 형태인 like로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다 대고 만약에 좋아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좋아한다 그러면 yes he does라고 그러고 안 좋아하면 no he doesn't라고 그러죠. 자, 이 yes he does에 does가 뭐에 좋았냐? yes he likes soccer 대신 온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 he doesn't 뒤에는 no he doesn't like soccer가 생략된 거야, 이거. Yes he doesn't은 yes he likes soccer.
예, 그는 축구를 좋아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해도 되고, 예, 그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이래도 되잖아. 그쵸? Yes, he does를 해도 되고, Yes, he likes soccer. 이래도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안 좋아한다 할 때는 여기에, doesn't는 뭐의 줄임말입니까? does not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not을 쓰고 싶을 때, 하다시가 있을 때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뭐를 만들거나, don't를 만들거나 또는 doesn't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don't를 쓸 때는 he나 she나 it이 아닌 것들. I don't like, you don't like, 이런 거할때 쓰는 거예요. 많이 있었어요, 많이. 그 다음에 he doesn't를 쓸 때는 he doesn't like, she doesn't like,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저희 또 시간이 없다니까. 가서 이어서 합니다.